제가 뭐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차퍼 단독 행사가 나왔어요. 이거 슈퍼소닉 차퍼라고 바뀐 뒤로는 그때 초반에 바뀌었을 때 몇 번 정도는 단품 세일을 하다가 그 뒤로는 다 이제 큰 사이즈 사시면 요걸 드린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런 완전 풀세트 구성으로만 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단품으로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같은데 차퍼 영상은 몇 가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워낙에 많이들 쓰고 계시고 해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생각보다 타파웨어에 이런 다지기도 있었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도 하고 오랜만에 단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게 옛날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차퍼고요. 이게 슈퍼소닉 차퍼예요. 그래서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잡으시고 당기시기 편안하게끔 좀 더 심플하게 나왔고 동그랗게 나왔고 잡아당기는 여기 레버도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더 어쨌든 편안하게 조금씩 더 편안하게끔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바뀌어서 나온 지 오래됐는데 또 비교를 해드리나 싶은데 아직도 이거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다지기 중에서는 정말 저에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의 제품이랑 이렇게 커버도 옛날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날도 예전에 거는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이렇게 맞아서 결합이 되는 거였고요. 이번에 건 여기가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고 이쪽이 뚫려서 이렇게 닿게끔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자, 이거 두 개 중에 밑에 용기는 똑같아요. 색상이 좀 다르긴 하군요. 이쪽이 조금 더 진하네요. 근데 어쨌든 밑에 용기는 기본 밑에 용기 구성은 똑같아요. 똑같이 300ml짜리고 밑에 용기는 똑같은데 자 칼날은 좀 더 바뀌었죠. 깎였어요. 이렇게 한번 45도로 살짝 깎였고 이거는 그냥 일자예요. 이 한번 꺾인 것 때문에 훨씬 잘 갈려요.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만약에 8번 당겼어야 됐다. 그러면 이제 바뀐 걸로는 6번만 당겨도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칼날 살짝 꺾어 놓은 거 두 개 칼날이 꺾여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훨씬 잘 섞이고 훨씬 잘 갈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믹서기 있으시지만 물론 믹서기로 갈으셔서 쓸 일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내가 진짜 청양고추 조금 이제 뭐 내가 볶음밥 재료 조금 그 다음에 마늘 조금 이렇게 갈고 싶으시고 깨소금 볶은 소금 같은 거 갈아서 쓰고 싶으실 때 절구를 아직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젊은 뭐 요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절구 같은 거 찌면 딱 멋져 보이니까 그렇게 쓰시기도 하시는데 불편해요. 힘들어요. 굳이 콩콩콩콩 찌우실 필요 없이 막 저 옛날에 어릴 때 막 찌었던 기억 나거든요. 그러면 막 마늘 절로 튀고 막 이랬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이 요 안에 딱 넣고 뚜껑 닫아서 결합해주고 몇 번만 이렇게 당겨주면 끝났는데 그걸 힘들게 이렇게 다지고 할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청양고추도 웬만하면 썰어서 음식에 넣긴 하지만 다져서 넣어야 될 때 진짜 차퍼에다 훨씬 편해요. 네, 눈 맵고 손 맵고 할 필요가 없어요. 뚜껑 굴리요. 자, 이 슈퍼소닉 차퍼하고 제가 요 말씀을 또 한번 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바뀌면서 슈퍼소닉 차퍼, 슈퍼소닉 스무디 차퍼, 슈퍼소닉 전보 차퍼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가 이제 분리하는 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요렇게 생겨서 요 앞에 구멍이 있어요. 요 안에 숟가락 같은 걸 넣어서 탁 따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불편해서 이제는 요렇게 앞에 여기 빨간색 여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시고 위를 잡고 여기를 잡으시고 비틀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씻으시고 말리시게 더 좋게 되어 있죠. 근데 분리도 하신 다음에 이제 결합하실 때는 요 근처에 요거 빨간색 있는 거랑 이 구멍 있는 거랑 요 근처 와서 딱 맞추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딱 돌리시면 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요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찍은 영상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그 영상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긴 확실히 깔끔해요. 이게 어쨌든 이 줄이 있으니까 줄이 이걸 이렇게 막 빼서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말리시면 조금 안에 물기가 있는데 이렇게 잡고 돌려서 빼서 이렇게 말리시면 좀 그래도 깔끔하게 말려져요. 그러시고 이 줄이 끊어지는 경우라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유상으로 바꿔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커버 옛날 거도 지금 거든 다 마찬가지예요. 차퍼는 잘못하다가 여기 있는 부분이 안쪽에 있는 돌기 같은 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용기를 무상으로 그냥 바꿔드리고요. 오래 쓰셔서 이렇게 저절로 금이 가신 경우에도 무상으로 바꿔드리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수평으로 잡아드려도 어쨌든 끈이 끊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00원에 유상으로 이 커버 자체를 다 바꿔드려요. 이 커버가 거의 정가가 5만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끈을 바꿔드리거나 고쳐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있는 제품은 폐기를 하고요. 아예 새로운 제품으로 딱 공유해서 10,000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퍼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넷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요거를 뭐 좀 싸게 해가지고 뭐 지금 그렇게 싼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옛날 제품 같은 걸 좀 싸게 또 팔았는데 이건 이제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금액에 사서 고장이 났어요. 근데 뭐 고쳐주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또 그 금액을 주고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비싸다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되게 비싸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방법 알려드리고 이렇게 쓰시면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바꿔드리고 위에 것도 유상으로 바꾸실 수 있고 하면 하나 사시면 진짜 오래 쓰시거든요. 깨끗하게 잘 쓰시니까 기왕이면 이제 타파웨어는 인터넷 말고요. 정식 판매원한테 사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그 뒤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뭐 문자로 답도 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드리면서 무상으로 나 좀 유상이 필요하면 유상으로라도 교환도 해드리고 다 이게 약간 서비스를 해드리니까요. 다 요즘에 알아보신 분들이 또 저희가 더 싸다고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신제품도 더 빨리 나오고요. 그리고 그 추후에 지금 약간 AS라던가 어쨌든 그런 뭐 보살핌을 더 해드리니까 기왕이면 이제 이렇게 전문 판매원에게 정식 판매원에게 사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35% 할인해서 53,820원이에요. 요거 작은 거 한번 써보시고 아 나는 작은 걸로 충분하다 하시면 요것만 쓰셔도 괜찮으시고 나는 조금 큰 것도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그때 이제 스무디 차퍼라고 해서 요거 한 두 개 용량 되시는 거 그렇게 해서 두 개 정도 가지고 쓰시면 되게 괜찮아요. 차퍼 생각보다 두 개 정도 세 개까지 쓰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약간 요거는 이제 마늘 가리 청양고추 가리 이런 식으로 완전 깨가리 이런 식으로 딱 뭐 하나로 이제 지정해서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교차로 해도 그렇게 냄새 배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짜 써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훨씬 편해요 진짜. 견과류도 가실 수 있으시고 양념장도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